켈리 클락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큰 보이밴드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를 듣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하고요. 그 켈리 클락슨이 빌보드에서 K-POP의 K-POP BTS 이런 소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보이밴드라는 이런 소개를 했는데 그렇게 된 여러 유기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인들이 꼽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. 일단 저희가 굉장히 우러러 보시는 분이 저희에게 최고의 보이밴드라고 해주셨을 때 우리가 이런 분에게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전 세계적인 보이밴드의 이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 팬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더 알아주시고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좋은 음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무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팬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보이밴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팬분들께 네. 다시 감사하다고 네.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뭐 항상 어디 인터뷰를 가면 항상 첫 질문이 항상 뭐 아미나 팬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그런 배경일 것 같고요. 이렇게 큰 사랑을 얻게 된 배경을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선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단 음악으로 시작한 팀이고 가수고 스스로 퍼포먼스를 하는 그룹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점,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고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최상의 퀄리티로 앨범과 음악과 퍼포먼스를 구현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돌로서 연예인으로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점, 그리고 이 정말 2018년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하는 이런 한국어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뭐 유튜브나 혹은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점도 저희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한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뭐 실력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실은 팬들과의 소통도 가장 높은 장점으로 뽑는 경우도 많거든요. 아미들을 위해서. 자,